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이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빼놓을 수 없었던 게 바로 사랑과 여자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분들하고 출연진분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토크멘터리 전쟁사에서 사랑과 전쟁 편을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오갔는데 드디어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한 분만 빼놓고는요 뭐 별다를 게 없이 그냥 좋아요라고 했는데 유독 한 분이 표정이 안 좋아지심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크멘터리 대본 받고 알았어요. 저 그전까지 사랑과 전쟁 있는지 대본 받고 알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 전에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설마 했죠. 아니 작가님들이 기자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어때요? 하는 건 어때요? 전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 다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기자님은 불리한 얘기는 바로 잊어버리는 기가 막힌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살아가는데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 본인은 좋죠. 네. 주위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아니야, 적응 잘하면 아주 즐거워. 항상 옆에 있는데 항상 좋아 보여. 항상 좋아 보여. 네, 전쟁사 속 숨은 재미 사랑과 전쟁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전쟁사에 빠지지 않는 이것. 전투보다 더 짜릿한 사랑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사랑 때문에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부터 전쟁 영웅의 탄생과 때려야 될 수 없는 사랑 이야기까지 전쟁사 비하인드 사랑과 전쟁. 아 고대부터 현대까지 뭐 당연히 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랑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의 뭐 기사라든가 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조금 얘기를 하고 좀 가정사도 나왔던 것 같은데. 고대 이야기는 사실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때 왜 그림 이야기 할 때 알렉산더 대왕의 여자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너무 짧게 나와서 맞아요. 좀 아쉬웠습니다. 영원한 명장의 심벌, 전술의 교본 알렉산더 대왕의 여자들 얘기를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그때 알렉산더의 여자들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다. 네. 라고 하는데 이게 진짠가요? 특히 알렉산더의 연애와 결혼 얘기는 설이 많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초상이 확실하게 안 남아 있어가지고 이제 잘생겼다는 설도 있고 뭐 못생겼다는 설도 있고 키가 크다는 말도 있고 작다는 말도 있고 아까 피부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다르니까 피부가 검다는 말도 있고 하얗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으면 좀 사람이 이지적이고 의외로 좀 실제로 알렉산더가 이게 거의 격투기의 대가 네. 굉장한 전사였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좀 조용하고 철학적인 좀 이지적인 분위기가 있다라는 설도 있고 뭐 아니다. 뭐 진짜 시커멓고 막 무식하게 생겼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게 뭐 중요했겠어. 그럼요. 황제인데. 네. 그래서 뭐 수염도 뭐 되게 적었다. 그래서 뭐 또 알렉산더를 친한 애들이 수염 많으면 괜히 미안해 갖고 열심히 밀었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별소리 다 있어. 살간 뭐 모르겠어.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뭐 괴물스럽다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용모는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권력이 있으면 따르게 돼 있죠. 인기는 많았어요? 많았겠죠. 인기가 왜 필요해? 지금 기자님이 얘기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아니지. 그래도 인기 있는 느낌과 왕이기 때문에 누리는 느낌과 좀 다르잖아요. 군왕은 무치라고 했어요. 무치가 뭐예요? 창피한 게 없다. 그래서 야, 와, 싫어요. 여봐라, 군대. 끝이죠. 아, 몰염치가 아니라 무치군요. 네, 무치예요. 아, 근데 왜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 필리포스 2세가 그렇게 호색한이었다라고 하잖아요. 이 아빠의 피를 물려받아야 하는데 또 후대의 평을 들으면 알렉산더 대왕은 좀 다르다. 아, 알렉산더 대왕은 여자에 관한 한 절제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결혼을 세 번밖에 안 했습니다. 네? 정말 정말 절제를 잘했죠. 아버지는 도대체 몇 번을 한 거죠? 셀 수가 없다고 그러다고. 아, 오늘 그러니까, 결혼하고 내일 결혼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동네 가잖아? 거기 있는 차량 다 잡게. 아빠 결혼하고 왔다. 어. 야 우리 오늘 심심한데 결혼이나 하러 갈까? 이러다 19금 되겠다 이거. 근데 이제 알렉산더는 뭐 알렉산더의 여인들은 전부 다 불행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 세 명이 전부 다 그야말로 그 피바람이 몰아치는 격동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여인들의 암투라고 해야 되나요? 여인 전화. 아, 그렇죠. 어허, 나오는 거 이제. 아하. 찍어내고 말 것이야. 메이야? 알렉산더 얘기들이 여자들하고 좀 악연이 많아요. 어머니는 악연이라고까지 못하는데 좀 괴로웠지. 약간 이상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고. 좀 괴로웠죠.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제 필리포스 2세가 아버지고 어머니가 올림피아인데 올림피아스가 지금 이제 알바니아 쪽입니다. 이게 또 말이 많아. 일단 아버지가 엄청난 바람둥이잖아. 네. 근데 엄마가 또 성격이 세긴 세. 누구 탓이라고 지금 뭐 수천 년 전 사람을 뭘 할 수는 없는데 올림피아스가 좀 이렇게 특이했대요. 그 뭐 보통의 그리스 신들을 믿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교도 신 믿고 그랬다는 얘기도 많고 무슨 그래요. 근데 하여간 필리포스도 수많은 여성 편력이 있었지만 결혼은 다 한 건 아닌데 이제 클레오파트라라는 분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때 12살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레오파트라 아니죠? 아, 그 클레오파트라 아니에요. 아, 이 클레오파트라가 알렉산더 여동생도 클레오파트라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어, 아, 유행하는 이름이었군요. 네, 그래서 약간 지연이 같은 느낌이네요. 좌우간 그래요. 이게 이상하게 필립이 아들은 또 별로 없어. 어, 오히려 딸이 많았군요. 예, 네, 그리고 하여간 부인 그렇게 많은데 아들은 이제 큰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약간 좀 약간 이상하고 이제 알렉산더가 있고 그러니까 또 알렉산더가 이게 좀 세갖고 아버지랑 엄마도 사이가 안 좋고 막 이러니까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하는데 클레오파트라 또 아버 큰아버지인가가 아들을 낳기를 바란다. 그게 뭔 뜻이야. 얘가 왕위를 계승하길 바란다. 이 그쵸. 뜻이잖아요. 알렉산더 네가 왕 되는 거 싫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알렉산더가 걔 또 성깔이 있으니까 걔한테 술잔을 주고 던졌대. 예? 큰아버지한테요? 그러니까 그 클레오파트라 큰아버지한테. 그래서 또 아버지 필리포스가 또 칼 빼도 죽여. 막. 가루 집안이잖아, 이게. 이 사건 때문에 알렉산더하고 올림피아스가 이제 추방을 당해요. 추방이라면 유배를 당하죠. 네. 이게 좀 애매한데 이제 중요한 건 필리포스도 알렉산더가 난 놈이라는 건 알았던 거지. 그래서 이 갈등 속에 그래도 저놈이 제일 나았는데. 왜냐하면 또 형 하나 있는데 이복형이 하나 있는데 얘는 또 조금 약간 전응이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복잡해가지고 약간 저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데려왔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또 아들을 낳아요. 아, 저런. 요때쯤에 필리포스가 암살당하죠. 아, 너무 빨리. 좀 오래 살았으면 오히려 그 아들이 더 왕위를 계승할 확률이 높았었겠네요. 약간 뭐 복잡해. 그래서 또 알렉산더나 올림피아스가 아버지 죽일 거라 죽인 거라는 음모론이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잖아. 누가 과연 암살자였을까요? 무덤을 파도 몰라요, 이번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라는 영화에 보면 에. 부인이 이렇게 모든 걸 꾸몄다 그렇게 나와요, 영화에서는. 근데 그것도 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진짜 음모론으로 파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 그 고위병이 올림피아스랑 가까웠지. 걔가 찌르고 도망갈 때 쫓아가서 보통 산채로 잡잖아요. 네. 근데 꼭 찔러 죽이면 이상한 거잖아, 우리. 보면 그렇잖아, 입만큼은. 그때 찔러 죽인 게 알렉산더랑 가장 절친한 친구였어요. 알렉산더가 죽을 때 부하장군 중에서 자기 반지를 빼서 맡겼던 사람이라고. 뭔가 연결이 되잖아. 어, 심스럽네. 냄새가 나는데. 근데 거듭말하지만 이건 무덤을 봐도 몰라. 자우간 이렇게 돼서 알렉산더가 즉위하고 여성과의 운명 1라운드 끝나고 그 뒤로 알렉산더는 결혼은 되게 자제해요. 근데 이거 잠깐 오해가 있는데 네. 알렉산더가 여자를 멀리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결혼을 자제했어요. 아, 여성에 대한 자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자제군요. 부하들이 왜냐면 알렉산더가 전쟁터를 뛰어다니니까 원래 우리나라도 왕이 어디를 가면 세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같이 안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놈 인간이 맨날 전쟁터 가면 날 잡아봐라 그러고 맨 앞에 뛰고 뭐 그러잖아. 그러니까 장관들이 제발 어떻게 좀 왕자라도 하나 낳고 좀 나가라. 그래서 결혼하다 보니까 제 생각엔 이게 좀 와전이 되면서 알렉산더가 좀 이렇다. 뭐 그 동성애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알렉산더 좀 늦게 결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페르시아까지 다 정복하고 네. 인도로 가는 길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난 록사네하고 결혼을 하죠. 이름이 눈부신 아름다움이라는 뜻이래요. 아버지가 그 아프가니스탄의 유력한 태수였죠. 그래서 그 엄청난 성에 농성을 하고 요새 농성하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기발하게 그걸 이제 점령을 하고
그 딸이었던 록사네와 결혼 정식 결혼을 합니다. 거기를 지배하기 위한 정략적인 것도 있었겠네요. 근데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결혼을 계속 안 하고 있었고 뒤늦은 나이에 처음 선택한 여자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되게 또 호사가들의 입을 타서. 네. 도대체 지금까지 안 하던 놈이. 그러니까요. 그것도 도대체 누구였길래. 페르시아도 아프가니스탄은 당시 기준에서 보면 정말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지금도 깡촌인데 그때도 깡촌. 그러니까 일설이 뭐냐면 정략 결혼이다. 네. 이 아버지 옥시 아르테스가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의 장인이 되고는 열렬한 지지자가 되죠. 그러니까 네. 알렉산더는 정복을 빨리 하기 때문에 중간에 거점을 만들거든요. 네.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끌어요. 고전하긴 고전해요. 그 이집트도 두 달 만에 정복한 인간이 아프가니스탄 6개월 걸리거든요. 그때 아프가니스탄 6개월을 정복한 인간 얘밖에 없어. 거기 산악지대라서 힘들어요, 정복하기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정략 결혼했을 거다라는 설도 있는데 한 6년 걸렸다면 모르겠는데 6개월 걸렸다고 지금까지 안 하던 애가 하냐. 엄청나게 예뻤던 거 아니에요? 설은 그건 맞아요. 부하 장군들 증언에 의하면 그 알렉산더가 죽을 때까지 이집트부터 다 따라다녔다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근데 요 미인이라는 의미 좀 다른데 미 플러스 기품. 우아한. 네, 그 말 뜻을 잘 모르겠어. 뭘로 갖고 말하는지. 그냥 자기들 말로는 아름다우면서 이 왕비처럼 우아했던 1번은 다리우스 3세의 부인. 그리고 두 번째가 록사네였다고 말을 해요. 미인은 미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좋아서 결혼한 거다. 설. 저도 잘 모르겠어. 근데 알렉산더 성격에 그걸로 정략 그러게요. 결혼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정말 좋아서. 알렉산더 성격은 야 내가 그냥 정복하고 까부셨으면 까부셨지. 내가 뭐 또 이런 것 때문에. 첫눈에 반한 게 가장 유력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다리우스가 자기 딸하고도 결혼하라고 그것도 거부한 사람이 변방 깡촌에 가서 결혼하라고 정략 결혼해 이건 아니죠. 다리우스 딸하고 결혼하라고 했을 때 나중에 하긴 하죠. 근데 그건 페르시아 황제는 그렇죠. 이건 얘가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르니까. 이거 모든 제국 중에 제 1번이잖아. 네. 그 1번도 사위대라고 했더니 미쳤냐. 어차피 내가 정복하면 다 내 건데 이러고 갔다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황제의 딸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의미가 분명하니까 네, 네.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식 청혼해서 결혼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황제의 딸을 왕비로 삼아서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해야 되니까. 네. 이거는 정략 결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알렉산더 보고 이게 왜 정략 결혼이야? 왕들의 결혼이지. 왕이 왕하고 결혼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록사네와의 결혼은 오히려 파격이지. 그렇죠. 그렇다면 두 번째 결혼은 누구랑 한 건가요? 알렉산더는 이미 그 페르시아에 들어왔을 때 국제주의자였어요. 이거하고 이제 부하들하고 깊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제국을 만들어서 내가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통치하겠다 이거 아니었어요. 너무나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이 뭐 정직한 용어는 없지만 이 세계 제국의 리더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다음 다 국제 결혼을 주장하죠. 그래서 인도까지 갔다 돌아와서 이제 나 전쟁을 생각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제국을 통치해야겠다고 했을 때 페르시아의 당시에 황제의 딸이 둘이 있었어요. 스타테이라는 다리우스 3세의 딸인데 그전 네. 황제가 아타크세르크세스 3세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좀 이제 폭정을 해갖고 독살됩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3세가 즉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거의 쿠데타로 집권한 게 다리우스 3세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딸 둘이 다 있다고. 그러면 페르시아 세력도 둘이 양분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딸하고 다 결혼을 해서 페르시아의 황제라든가 어떤 최상 권력층에 이걸 가지고 오는 거지. 그래서 예, 그게 저 결혼을 했던 거고 그날 자기 부하 장군들도 다 합동 결혼식 하는데 이미 결혼했던 사람들도 왕자 공주하고 다 결혼을 시키죠. 그날 마케도니아에 있는 부인들이 모임을 가졌다라는 소문. 그때 다 알렉산더. 이 시대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군대들도 다 자기 애들 부인 다 끌고 다닌다고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같은 군대가 아니에요. 네, 그럼 그때 록사네는 어디 있었어요? 영화에서 보면 저 뒤쪽에서 이빨을 갈고 있던데. 아니 근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알렉산더 하면은 동생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많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명했던 친구가 이제 헤파이스티온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즉위하니까 이제
측근 호위관으로 임명됐을 정도였는데 항상 모든 원정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라서 동성에 대한 얘기도 많았고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아니 그거는 거의 정설이잖아. 근데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네. 그 친구를 정말 자기처럼 아꼈다라는. 네. 다리우스 3세의 3세가 도망가고 이제 부인이 남았잖아요. 근데 누가 둘이 앞에 딱 두 명이 걸어오더래요. 네. 친구하고 알렉산더가 걸어왔는데 왕비가 누가 왕인지 구별을 못하고 이제 무릎을 꿇었는데 헤파이스트 형이 훨씬 조금 더 체격이 컸대요. 그러니까 이 왕비 생각에 아 저 사람이 왕이구나 하고 그 앞에서 줄 잘못 섰구나. 네, 아 줄 잘못 섰죠. 어떡해요? 이러면 막 처형당하고 뭐 이런. 아 근데 뭐 알렉산더는 쿨하게 넘어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마음에 두지 말아라. 이 사람도 알렉산더다. 와 얘가 나고 내가 그렇죠. 얘가. 저 헤파이스티어는 누구랑 결혼하냐면 다리우스 3세의 둘째 딸, 즉 스타테이라의 여동생하고 또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 또 페르시아 중요도랑 따라서 막 중혼을 해요. 동급이네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은 고국에 돌아갈 때는 여기서 페르시아 부인도 놔두고 왜냐면 돌아가면 싸움 나니까. 네. 그 애도 놓고 가라 그래요. 대신 알렉산더 내가 이 국가 재정을 기울여서 잘 키워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좀 우리와 개념이 달라요. 지금 마인드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건 진짜 본인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건데요. 록사네. 록사네만 결혼 사랑에 빠져. 그런데 그 전에도 또 결혼은 안 했지만 자식을 가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아 여러 명 있어. 그래도 태자는 근데 어쨌든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렇죠. 최초의 결혼한 여자이자 마지막이에요. 가장 사랑으로 했던 여자이자 이를 가릴 필요가 없네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요절을 하죠. 네. 요절을 하는데 알렉산더가 요절할 당시에 록산더가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이었고 그 페르시아 황제의 딸들하고 결혼했었는데 그쪽에는 후사가 없었고요. 그거 봐요. 록사네만 사랑을 한 거네요. 근데 그러면 후세가 없네요? 결혼 전에 같이 애를 가진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네. 네. 바르시네라고 해서 낳은 애가 허큘레스, 헤라클레스인데 네. 이름을 헤라클레스라고 쓴 거겠죠. 그렇죠. 헤라클레스가 왕위 계승자 얘는 왕위 계승하고 상관없죠. 얘는 정식 결혼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정말 요즘 생각은 너무 다른데 바르시네는 원래 그 로도스 아시죠? 로도스. 네. 거기에 이제 멘토르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또 동생인 멤논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아, 그 여자분은 지금 남편이었는데. 아, 그때는 이게 고대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형제끼리 결혼하고 막 이런 게 많아. 그래서 기원전 334년에 알렉산더가 드디어 페르시아를 침공했을 때 소아시아, 지금의 그 터키 말머리처럼 생긴 거기로 네. 들어갈 때 그 지역에서 군대를 모아서 알렉산더를 막던 최고 책임자가 멤논이었어요. 그래서 멤논하고 싸우다가 부인이 또 인질로 갔다가 어쩌다가 나중에 알렉산더한테 잡혀요. 그래서 그 애인이 돼요. 예? 잠깐만 이게 우리가 오늘 제목이 사랑과 전쟁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막장 전쟁입니까? 근데 본래 아니, 사랑과 전쟁이 막장이에요. 무슨 콩가루 전쟁 같아요. 정부로 있다가 애를 낳는데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정식 부인으로는 안 하고 그 수사에서 합동 결혼식 막 그러잖아요. 네. 다른 지역 태수랑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아이도 데리고 가서 그 태수로 부인으로 살면서 아이를 키워요. 아니 근데 록사네가 임신 중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성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아들이 태어나야 왕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록사네가 때마침 적통 대군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가 유명한 알렉산더 4세 공동 통치자가 되는 인물이죠. 근데 노리는 사람도 진짜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상이 복잡한데 이 부하 장군들이 말하기를 나와서 얘가 아들이면 걔를 왕위로 세우고 네. 몇 살 될 때까지 우리가 보살피다가 몇 살 되면 즉위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알렉산더의 그 친구들이 공동으로 이 보호자가 클 때까지 거죠. 보호자가 네. 돼서 정치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자고 해요. 어떻게 믿어? 물론 이제 바로 싸움이 나. 네.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렇게 되니까 록산더가 바로 그 맥산에가 한 건지 그때 이제 알렉산더 부하 장군들이 사주를 했겠지. 그래서 그 두 공주, 페르시아의 공주 두 명은 불러다가 우물에 우물에 빠뜨려 죽이다가 죽여요. 왜 아들도 없는데 왜 죽여요? 어쨌든 부인 셋이면 골치 아프잖아. 그동안 참았겠지. 이를 갈면서 부득부득 갈았다. 너부터야. 그러면 이제 록사네가 무서운 걸 알고
주변의 신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서 눈치 보고 이제 숙이는 건가요? 그래서 나머지 4명의 장군들이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해요. 그에 패권을 놓고 싸우고 네. 이제 사연이 복잡한데 중요한 거는 알렉산더의 위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알렉산더의 명령을 내가 받았다. 네. 또는 알렉산더의 아들을 내가 보호하고 있다가 이 3개 제국을 나눠 싸우는 애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명목이 그렇겠죠. 되죠. 그래서 록산네하고 아들 알렉산더 4세라고 그러는데 이 아이를 보호하는 애들이 꼭 무슨 저 옥새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삼국지 보면 옥새를 누가 가지고 있니 있잖아. 네. 사실은 불행하죠. 불행하죠. 거의 인질처럼 돼갖고 네. 이제 돌아다닙니다. 어찌됐든 그 아이가 크면 이 제국을 다스리게 될 거는 맞는 거죠. 그렇지. 하여간 이래서 부하 장군들이 바로 전투를 벌여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거든. 네. 그러니까 록산네는 막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 마케도니아로 가서 네. 올림피아스의 보호를 받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올림피아스가 그때 마케도니아 왕위를 또 노려요, 지가. 아... 그래갖고 마케도니아를 맡았던 이 장군하고 싸움이 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카산드라라고 마케도니아 올림피아를 몰아내고 내가 여기 먹겠다고 하는 카산드로스라는 장군하고 집안하고 싸우게 되다가 네. 결국 올림피아가 죽습니다. 아...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여러 군데로 분할되잖아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놓고 카산데르하고 폴리페르콘이란 두 명의 장군이 서로 싸우게 되는데 폴리페르콘이 올림피아랑 같은 편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올림피아를 죽이고 폴리페르콘이 패전해서 밀려나죠. 그러니까 이 록산네를 자기는 해치우고 싶은데 아직은 알렉산더에 그렇죠, 필요할 그렇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적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암피폴리스라고 마케도니아 북쪽에 있는 요새가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거기 갔었는데 정말 바다 끼고 산 있고 주변은 강으로 하고 있는 자체는 도시예요. 지금 발굴한다고 못 들어가게 해갖고 주변만 돌았는데 산 위에 있는 도시고 거기다가 넣어놓고 누구한테 맡기는데 절대 록산네라고 하지 말고 알렉산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대신 보호는 잘해라. 그 정도 수준. 불쌍하다. 그래도 진짜. 알렉산더의 아들인데. 그때 알렉산더 아들이 몇 살쯤이었을까요? 7살인가 12살인가 되면 왕위를 준다 그랬거든. 네네네네네. 안 주지. 그렇죠. 그 나이가 되면 죽는 거지. 그러다 14살인가 10대 됐을 때 어느 날 명령서가 갑니다. 없애라. 록산네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여인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조용히 죽여가지고 어떻게 죽였는지도 모르고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유명한 필립 2세의 무덤이 발굴이 되거든요. 네. 그때 고분이 3개가 발견되는데 하나는 파괴됐고 그래서 그 하나 지금 설이 많아요. 이게 뭐 필립 2세의 무덤이냐 누구 무덤이냐 그런데 그 하나가 이 알렉산더 4세의 무덤일 거라고 추정하는 거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10대가 되어서 세상 물정을 알게 된 알렉산더 4세는 암피폴리스에서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제 머지않았구나. 그 이제 마지막 남았던 바르신의 아들 헤라클레스. 걔는 조용히 살았는데 다 죽었잖아. 그런데 폴리페르콘이 또 재기를 해요. 싸우다가 물려났던. 네, 네. 그래서 이제 카산데르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바르신의하고 헤라클레스를 데리고 와요. 내가 알렉산더의 유일한 혈육을 지금 데리고 있다. 그만큼 알렉산더가 대단하긴 대단했나 봐.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쳐들어오니까 카산데르가 딜을 걸어요. 야, 우리 좀 같이 들고 가는데 꼭 이래야겠냐. 그래서 폴리페르콘한테 어느 지역을 떼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대신 쟤를 죽여라. 헤라클레스 죽여라. 그때 헤라클레스가 한 17살쯤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죽여요. 이름은 헤라클레스였는데 그 전투 능력은 아버지를 닮지 않아. 그냥 인질로 따라다닌 거니까. 그 죽이고 바르시네도 같이 죽였다는 말도 있고. 죽이고 카산데르는 약속을 지켜서 폴리페우크한테 땅을 떼주고 죽을 때까지 둘은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때 당시 보면 지금도 어머님들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그때 당시에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스파르타의 여인들처럼? 이 올림피아스가 원래 지금 알바니아 쪽은 일리리아라고 했는데
고대는 이렇게 좀 국경이 없었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이 일리리아 지방이 여성들이 드세기로 센 동네. 왜냐하면 주로 여전사가 나오는 게 전에 우리 아마존에서 할 때 얘기했지만 네, 여전사 특집에서 여전사 뮬란도 얘기했지만 네. 이 기마 민족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말 타고 싸워 여자들이 싸우지 네. 보병으로는 잘 안 되거든 이게. 그래서 말 타고 싸우는데 일리리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무덤 발굴해 보면. 여성들이 막 무기 들고 이런 무덤들이 나온대. 아. 그리고 이게 또 원래 기병들이 있어가지고 당시 알렉산더 시대에도 저기 여자들은 여자들이 말 타고 싸운다 라고 알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유명한 아마조네스가 정말 저 멀리 소아시아에서 왔겠냐. 일리아 출신이다? 어쩌면 저쪽에 거기 싸울 수 있거든 아테네랑. 아. 그래서 아마 이 얘기가 와전돼서 아마조네스가 되면서 소아시아로 간 게 아니냐는 설도 있는데 아마조네스의 전설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도 믿더라고. 오. 고대에 정말 걔들하고 싸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리스 토기 보면 이 아마조네스랑 싸우는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진짜 이 토기를 보면은 뒤에서 찌르고 앞에서 찌르고. 오른쪽 여자한테 네.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당한 거죠. 근데 이게 아마조네스 전쟁이 왜 사랑과 전쟁의 테마가 되냐면 아마조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게 나중에 로마로까지 넘어가서 로마는 이 석관묘를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면 석관에 부조를 붙이거든요. 로마 애들이 또 이것도 되게 좋아하잖아. 싸우는 얘기. 그래서 이 석관의 조각을 보면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 이후는요. 갑자기 이제 종교적인 테마가 많이 들어가요. 근데 고전 테마는 절반이 노는 거 아니면 절반이 싸우는 거야. 근데 이 싸우는 거 거의 대부분이 아마존에서 싸우는 거야. 여자랑 싸우는 게 로망이었나 그때도? 내가 정말 이상하더라니까. 로마 사람들 조각이 좀 리얼하잖아요. 네. 엄청 리얼하게 그려.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뭐 머리끄댕이 잡고 뭐 목 살벌하게 그려요. 막 푹푹 찌르고. 보면 이게 대체 왜 이래. 근데 그게 또 뭐냐? 위는 부부묘야. 에? 위에는 또 부부가 남녀가 이렇게 딱 로마식 있잖아요. 이거 네. 이렇게 침상에서 탁 네. 이렇게 있어요. 그 밑에 부조는 남녀가 싸우는 사랑 싸움인가요? 이 모든 석관 그 아마존에서 전투도에 제가 거의 10개 이상 본 것 같은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 뭐예요? 항상 승패는 남녀 동수야. 남녀의 싸움은 끝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부터 남녀 평등에 대해서 근데 또 중세 영화를 보면은 왕이나 장군의 부인들이 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근데 과연 역사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긴 건지.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가 좀 이렇게 봉건제로 나눠지다 보니까 부인들의 역할이 세요. 지참군 가져오고 그 둘이 연합해서 왕국을 다스리지만 봉건제이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저쪽은 부인한테 충성. 여전히 그 부인 쪽하고 충성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돈 있고 군대 있고 재산 있고 힘 있고 유럽 여자들이 또 이게 체격들이 좋아갖고. 우리 또 30년 전쟁에 뭐 발렌슈타인 부인이 부자였기 때문에 전쟁 비용 대주고 그렇죠.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편을 예. 또 총사령관으로 만들었죠. 아마 그런 전통이 중세 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엘시드는 누구예요? 엘시드는 그 스페인 전설의 명장이죠. 이제 로드리고 디아스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엘시드냐? 이게 아랍어래요. 아랍어로 그러니까 존경을 나타내는 써의 의미라고 하는데 그만큼 적군인 아랍군한테도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전설인데 스페인의 유명한 전설인데 이제 엘시드라고 영화로도 나왔죠. 전에 우리가 영화를 한번 소개하려고 했더니 찰튼 헤스턴하고 소피아 로렌하고 옛날 영화라 도저히 볼 수가 야 그래도 그때는 액션 영화라고 막 이랬는데 네. 지금 보니까 눈 뜨고 볼 수가 네. 없어서 그때는이라는 거는 언제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주말의 명화 같은 데 TV에서 해줬었어. 제가 초등학교 때 아 그때는 박력이 넘쳤는데 나중에 보려고 하니까 네.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하는 거죠. 언제 싸워?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하고 아랍이 종교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거였나요?
아랍이 스페인을 쳐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을 들어간 게 이제 무어인이라고 하잖아요. 무어인들이 그때는 스페인이라고 안 하고 이베리아 반도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있던 이 아랍 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합니다. 왜 몰아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스페인은 카톨릭을 믿는 곳이었고 우리 십자군 전쟁에서 배웠잖아요. 전혀 양립할 수, 양립할 수 없는 종교. 더군다나 이베리아 반도가 지중해에서 이렇게 지중해 통로잖아요. 네네. 네. 그 북아프리카에서 개구리 점프만 한 번 하면은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는 다 쫓아내죠, 무어인들을. 원래 전설에서는 부인이 더 어떻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남편이 죽는 거로 끝나는데 네. 실제로는 부인이었던 히메나가 부하 장군들을 거느리고 몇 년 이상 농성을 하죠. 사실 남편이 영웅으로 만든 게 대표적인 히메나예요. 본인이 지키면서 남편은 영웅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 다 끝내고 남편을 매장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여성 군주 같은 그런 역할인데 여기 이제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 수준의 얘기가 있어요. 네. 원수예요, 원수? 네, 히메나 집안하고 로드리고 집안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왼수 집안이었거든. 히메나의 아버지 고메즈가 로드리고를 죽이려고 해요, 반역죄로. 결론부터 말하면 둘이서 결투를 하게 돼가지고 네. 로드리고가 히메나의 아버지를 죽입니다. 장인 노릇이 되는 거죠? 아직 장인 아니죠. 아직 장인 아니고. 될 뻔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장인과 사위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둘이 원수야. 게다가 둘이 결투를 해서 장인을 죽였어.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메나 입장에서는 로드리고를 용서를 할 수가 없죠. 원수를 죽인 원수. 그렇죠. 그래서 나 이제 당신하고 연을 끊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로드리고가 또 나름 또 순정파예요, 이 사람이. 앞에 가서 또 단신가 한번 부릅니다. 히메나가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로드리고가 이때다. 얘는 지금 겉으로 나한테 이러는구나.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얘한테 강력 이제 여기서 로드리고 기술 들어갑니다. 무슨 기술 들어가요? 나 죽여서 내 목을 이 아버지 영전 앞에 바쳐라. 고급 기술이죠. 그 정도면. 알겠어. 그러니까 알겠어 빵을 안 할 것 같은 걸 알고 얘가 그러니까요. 여자의 심층 심리를 분석한 다음에 고급 기술을 날린 거예요. 지피지기였네. 그렇죠. 여기서 히메나 거기에 울리죠 여자는. 넘어가. 내가 어떻게 그래? 그래서 그러면 결혼 후에 이 둘은 뭐 행복하게 살아가나요? 이게 모든 전쟁과 사랑은 전쟁 때문에 비극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 성인가 그 유명한 성인데 거기를 지키다가. 로드리게가 살 초전에 전사합니다. 나가 싸우다가. 당시 무어인이 강력한 연합세력을 갖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스페인은 이제 기사단, 그러니까 봉건 영주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지 당사.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도 단합해야 된다. 그때 이제 스페인 국왕이었던 알폰소가 기사단을 거느리고 와서 같이 싸우는데 그 전에 로드리게가 부상을 입고 죽죠. 가슴에 활을 맞고 죽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그렇게 끝나는데 아 끝나요? 영화는 영화는 끝나는데 이제 히메나가 그 성을 몇 년 동안 포위 공격을 버티면서 이겨내고 그럼 그 이야기는 사실 영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그 이야기의 사실은 몇 년 동안 그걸 막아냈고 그것을 로드리고의 공으로 돌려서 영웅으로 만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요? 그 남편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고 장례를 딱 치르는 걸로 이게 끝납니다. 그 유명하게 그 로드리고가 안 죽은 걸로 로드리고의 갑옷이 있었거든요. 갑옷을 말에다 태워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로드리고가 부상당해서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스페인군에 막 사이가 떨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히메나가 갑옷을 저기 묶어가지고 말 한 장에 딱 해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아요. 우리 로드리고가 살아있다. 그래서 단합해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간 스페인을 지켜냈군요.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은 곳곳에 동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페인 사람들한테는 국민적 영웅이죠. 아랍의 이교도들을 몰아내고 스페인의 통합, 스페인 왕국의 통합을 달성했다. 그래서 거의 뭐 이순신 장군급. 그렇죠. 고대 이제 알렉산더 이야기 네. 나왔고 스페인 이야기 나왔는데 네. 동양으로 갑시다. 동양으로. 사실 전쟁과 사랑은 되게 비극적 테마고 전쟁이 나면 전 솔직히 뭐 남자가 더 고생하냐 여자 더 고생하냐 이거는 좀 우스운 질문이고 근데 여자들이 많은 불행을 겪잖아요. 아 제가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했던 일인데 동학 농민전쟁 났을 때 정부군한테 반군이 죽은 거예요. 그 네. 전투를 해서 근데 이게 반군으로 지금 정부에서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신 수습을 못하는 거야.
같은 무리가 될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분 후손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네. 젊은 세댁이 이제 남편이 죽은 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야 대단한 분. 시신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는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네.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랬더니 여성분이 혼자 해결해야 되잖아.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한참이 지난 다음에 갔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많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을 찾아가지고 살을 다 발라내고 혼자서 뼈만 챙긴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장례를 치렀대. 와, 대단하더라고. 와, 저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분 후손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게 오늘의 동양의 저 사랑과 전쟁인가요? 아, 그런 게 아니라 전쟁은 그만큼 이제 많은 비극을 가져온다는 거지. 전쟁과 사랑은 LCD 이런 거 다 낭만적인 얘기고 실제로 이제 전쟁을 가져온 비극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삼국지 아저씨니까 삼국지 속에 사랑과 전쟁 아저씨. 한번 해주세요. 네. 근데 이게 비극적인 얘기인데 네. 영재가 죽은 다음에 소재라는 이제 즉위 갑니다. 소재가 되는데 후궁 중에 그 당희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네. 이 소재가 즉위했는데 동탁이 들어와 얘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네. 홍농왕이라고 강등을 시켜요. 동탁이 걔를 좀 싫어했나 봐. 황제가 아니라 왕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죽이려고 약을 보내죠. 홍농왕한테. 이거 몸에 좋은 거니까 드십시오. 이게 몸에 좋은 약이니까 드십시오.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게 무슨 뜻이겠어, 근데. 이런 거죠. 이거 안 드시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드셔도 안 좋은데 어떻게. 근데 여기에서 당인은 왜요? 그래도 황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기로 했나 봐. 아, 네. 그러면 먹기 전에 작별의 시간은 줘야 될 거 아니냐. 좀 동양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막 뭐 유서 쓰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좀 이렇게 멋있게 죽는 걸 좋아하는데 옛날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질펀하게 한탕 하고 가시더구만. 파티를 열어요. 내 죽기 전에. 아, 그래서 연애를 열게 되는군요. 그때 이제 당희가 나타났나요? 연애까지는 아니고 네. 그냥 조촐하게 한상 차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눈물 흘리면서 그런 거죠. 당희한테 나 죽기 전에 너 춤추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그러니까, 뭐 나름 그래도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 춤도 많이 추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춤이 처지겠습니까 거기서? 뭐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겠죠. 아니 춤을 추면서 무슨 또 슬픈 시를 읊은 그러니까 소재의 죽음을 이거 하는 시를 읊으면 춤을 췄대요. 아... 그러니까 작별의 춤을 췄대지. 아... 그리고 홍농왕은 결국 자결을 하고. 아, 독약은 먹고 있는군요. 그런데 보통 이제 동양사에서 황제가 죽으면 대부분 후궁들이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아. 그런 경우 많아요. 순장처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죽게 되면 뭐 자식을 잘 돌봐주셔라. 남은 너라도 행복하게 사실 보통은 이제 우리 생각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황제도 마인드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당이 보고 그랬대잖아요. 너는 왕비 아니냐.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재혼하지 말고 나 죽으면 따라 죽어라. 아... 따라 죽어. 아 그러면 당희가 울면서 춤을 췄던 건 황제의 본인의... 죽음이 아니라 나 아... 이제 어떡하냐. 저 사람 가면 나도 가야 되는데. 당희는 안 따라 죽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딴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또 그건 안 된다 그러고 안 갔대요. 그러니까 황제가 죽으라고 한 건지 수절하라고 한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그러니까 황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아 수절이구나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동탁이 죽고 나서 그 유명한 이각곽사의 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곽사가 다시 장안성을 점령하고 막 약탈하고 난리를 치죠. 그때 당희를 포로로 잡아요. 포로까지 또 돌아가셨네요. 아니 근데 이분이 소재가 죽을 때도 예보고 춤추라고 그러고 후궁도 많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그 아이돌 탑급이었나 봐. 좀. 근데 이 여자가 정체를 안 밝혀요. 아. 자기 정체를 안 밝히고 아. 네. 그 이각이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랑 결혼하자고 그러는데 아. 이제 끝까지 그걸 거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각이 죽은 다음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재가 죽은 다음에 헌제라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헌제는 그냥 힘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나오지만 한 번씩 칙성을 내리고 아무리 힘이 없어도 뭐 조금은 할 건 한다고.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소를 하니까 당희를 불러들여서 궁전에다가 그 저택을 마련해주고 홍농 왕비라고 이제 봉해줘요. 왜냐하면 자기도 소재를 복권을 못 시키거든. 네. 그러니까 홍농왕으로 강등됐으니까 왕비로 인정해줘서 평생 그렇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강희가 하태우 소재와 함께 독살되는 걸로 삼국지연에 나옵니다. 아 근데 안 독살당하고 잘 계셨군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가 유행한 건 명나라 청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적 관점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요. 사망으로 처리를 가게. 이런 얘기 안 들어가지. 어떤 유명한 만화가 분의 그 중국 고전 할 때 그걸 현대적 해석으로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다 반박을 했던 게 있어요. 왜 죽어야 되냐. 그건 이제 여성의 입장은 아니고 인간의 입장으로서 왜 죽어야 되냐.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건데 끝까지 살아야지.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넣은 이유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엄청난 불행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극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당이도 그렇지만 결국 자기가 강하게 이겨내는 것이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을 유지하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게 뭐 절개니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를 잃지 않는다는 건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삶은 존중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경을 이겨내고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는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았어. 근데 그런 사람 얘기는 안 나오고 갑자기 얘기가 이상하게 바뀌어갖고 황제가 죽으니 따라 죽었다 뭐 맨날 이렇게 가요. 그걸 아름다운 걸로 포장은 안 되는. 다음 이야기. 드디어 토전사의 그가 찾아온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신청 1순위. 유럽을 석권했던 거대한 군주. 나폴레옹의 모든 것. 1789년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합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대프랑스 선전포고를 했던 당시예요. 왜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혁명 기운이 퍼지면 안 되니까. 플롱이라는 항구에서도 반란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 공화군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떴거든요. 네. 이제 장 프랑스와 카르토 장군의 지휘 아래 이제 툴롱으로 옵니다. 포병 지휘관이 하나 있었어요. 동마르탱이라고. 고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이탈해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포병 지휘관은 나폴레옹이 왔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와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아, 카르토가 네. 지금 병력을 입고 왔잖아요. 네. 이 카르토의 전직이 화가예요. 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대위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예비역 대위라고요?